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요. 왜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만나지 마. 그게 맞아. 이런 분들이 선배야? 아니 이런 대답하는 게 선배라고. 왜? 그 친구 아니야. 아니 이게 심플한 거야. 만나지 마. 아니 지금 밖에 생각할 필요 없어. 인간 관계가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아니 하지 마. 근데 뭐 하러 힘들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 뭐 하러 만나려고 그래? 근데 인생은 혼자야. 혼자 가는 길이야. 아, 그건 아니죠, 형. 야, 결혼해도 인생은 혼자야. 아, 그건 아니지, 형. 결혼해도 아, 혼자야. 죄송합니다. 예, 그래. 아, 왜냐면 자기 혼자 이겨낼 인생은 너 그렇잖아. 원래 외로운 거야. 우리의 인간관계를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그럼? 오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일도 많이 하시니까 넓잖아요. 넓죠? 넓고 뭐 종구 오빠는 뭐 예. 오빠도 가족이 중요하고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가 있긴 있죠.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줘봐요.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가 나오잖아. 그치 그치. 하루 아침에 일어났어. 솔직히요. 진짜 형이 이거 들어보고 싶다. 나도. 일어났어. 저는 솔직히 정말 일어나잖아요. 국밥 먹잖아. 일단 아침을 먹어요. 그 국밥. 다부지게 먹어요. 형 아침을. 친구랑 먹습니까? 만들어서 먹는 거 시켜 먹는 거예요? 아 시켜 먹죠. 아 친구랑 먹어요? 시켜 먹어요. 혼자? 혼자 먹죠. 혼자 오케이. 혼자 먹어요. 다부지게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딱 나가요. 나가서 차 끌고 딱 운동 가는 길에 누구랑 마셔요 커피를? 혼자요. 혼자요. 근데 무슨 이게 인간관계랑 대인관계다 뭐야? 아니 그냥 내 들어봐요. 그거 아니야. 내는 인간관계가 들어봐. 아직 안 끝났어. 들어봐. 헬스장 가면 만나. 이제 들어봐.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데. 헬스장 가면 만나잖아. 딱 가요. 커피를 딱 사요. 텀블러 딱 미리 해놓을 때 아직까지는 혼자야. 딱 사요. 딱 사서 뒤 딱 돌다가 좀 한가하다. 커피숍에. 그럼 앉아요. 커피숍이? 아 커피숍이? 사람들이 있으면? 있으면 나가요. 인간관계를 전혀 못하잖아. 내 차에 타요. 질문이.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인간 만나러 간다. 내 루틴. 이제 인간 만난다. 체육관으로 갑니다. 이제 봐. 인간 득실 득실하다. 체육관으로 쫙 가요. 체육관 딱 도착합니다. 그럼 딱 이제 해서 가방 들고 딱 이제 발레 아저씨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대인관계. 자 만나게. 첫 번째 만났어. 안녕하십니까. 딱 인사. 그러니까 그분이랑은 자주 보는 분이니까 친한. 매일 보죠 매일. 어떤 교류가 있으신 분인 거죠? 아 뭐 항상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대화를 하죠.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요. 아니 대화를 막 하죠. 이건 무슨 관계야 이게. 아니 그렇죠. 그럼 딱 하고 나서 이제.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운동을 쫙 해요. 운동을 쫙 하다 보면. 누구랑 해? 아 혼자 하죠. 하다 보면 이제 뭐 연예인들도 오고 아니 후배들 막 아이돌도 오고 애들 막 와요 그러면 인사하고 막 애들하고 막 애들이 운동 좀 알려달라 하면 또 알려준다 하고 뭐 회원분이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럼 또 가서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도 이제 보내요.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집으로 쏩니다. 쫙 가. 가요. 그 집에서 뭐예요? 누가 있어? 그 뭐 넷플릭스 딱 틀고 넷플릭스 딱 틀고 이게 무슨 선배님 인간관계예요? 그냥 외로워 보여, 외로워! 아, 너무 외롭다! 슬프고 외로워! 형, 결혼하자! 그런데. 슬퍼! 나 지금 갑자기 울어.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그래? 아니, 근데 진짜야. 왜 저... 아니, 노력하지 마! 아니 근데 종구 오빠 얘기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너무 내 생활 같아 저렇게 내 생활 같아 저렇게 내가 저렇게 야 이러고 넷플릭스 틀고 형도 눈물을 쫙 나도 아니 근데 딱 이렇지 네 생활이 나도 저래 다 이렇게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난 너무 행복해 저도 너무 행복한데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젊음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치, 이제 그치. 이 젊음의 막바지가 아깝다는 생각만 내가 하나 봐 그런 거 같아.